안녕, 여기 까진다, 쯔입니다. 이거 세 개가 업데이트 알아야 돼. 이거 할게요. 영원한 약속. 영원한 약속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먼저 이거. 영원한 약속. 근데 이게 되는지 다시 해볼게요.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시. 이거는 업데이트가 되네요. 어제는 안 됐는데. 근데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읽기. 사울은 열심히 있는 유대 종교인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 진리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 잡아 감옥에 가두고 없애야 한다고 믿었어요. 사울은 열심히 있는 유대 종교인이었어요. 그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거짓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 잡아 감옥에 가두고 없애야 한다고 믿었어요.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주 밝은 빛이 사울을 감쌌어요. 사울이 그 자리에 엎어졌어요. 그리고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울아, 왜 그토록 나를 괴롭히느냐?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주 밝은 빛이 사울을 감싸왔어요. 사울이 그 자리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울아, 왜 그토록 나를 괴롭히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이 물었어요. 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메섹으로 가라. 네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울이 물었어요. 그 목소리를 대답했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 다메섹으로 가라.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게 되어라. 사울은 일어났지만 눈이 멀어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그를 다메섹에 있는 한 집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다렸어요. 사울이 일어났지만 눈이 멀어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다메섹으로 있는 한 집에 데려갔어요. 거기서 사울은 3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아직 아니면서 기다렸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시력을 되찾도록 기도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아나니라는 제자가 나타났어요. 아나니는 다메섹으로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나니
에게 사울을 찾아가 실형이 됐다고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가 말했어요. 알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온 세상에 나를 알리는 일에 사울을 사용하려고 한단다. 제자들을 잡으라고 하는 자입니다. 아나니아가 말했어요. 알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온 세상에 아는 이제 사울을 사용하려고 한단다. 응?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눈을 뜨고 성령이 충만해지길 원하십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자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지요. 여기 근데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알리는 일이 누구를 사용하겠다고 했나요? 2번이요? 딩동댕동. 아나니가 사울을 가서 기도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눈을 뜨게 성령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다 기도를 마치자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괴롭히던 사울을 변화시켜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의 지도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울은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괴롭혔던 사울이 변화시켜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지도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울이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어요. 예수님을 만나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꾸었어요. 그리고 또한 바울로 바꾸었어요. 맞아요. 정답. 또 읽어드릴게요. 또는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환영해요. 모든 사람을 환영해요. 베드로의 항상 고넬료. 고넬료는 100명의 병사를 이끄는 로마 군대의 대장인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몹시 사랑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그대는 100명의 병사를 이끄는 로마의 군대 대장인이었어요.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몹시 사랑했지요. 하지만 그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어느 날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 중에 천사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아신단다. 요바로 사람들을 보내요. 베드로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라. 고넬료는 그 말에 순종했어요. 눈 보겠네요. 고넬료는 그의 가족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었어요. 맞아요. 정답.
어느 날 교인이가 환상이 보았어요. 환상이 보는 천사가 말했어요. 또한 너의 그들이 들어졌다. 곧 너가 가는 사람이 도와준 것을 알리단다. 요파는 사람이 베드로를 이곳으로 데려와라. 고넬료가 그를 많이 순종했어요. 그 다음날 요파에서는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는 환상 속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보자기는 동물들로 가득했지요.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그날 유파의 베드로가 지붕을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는 항상 쪽에 커다란 상자를 보았어요. 기관은 오는 것을 보았지요. 보자기가 동물로 가득했어요.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잡아먹어라, 베드로라. 그 동물들은 유대인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이었어요. 저는 이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이때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내가 먹어도 괜찮다고 하면 먹어도 된다. 그 동물은 유대인이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이었지요? 저는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이때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내가 먹어도 괜찮다고 하면 먹어도 된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일행과 함께 가이사랴로 향했어요. 고넬료의 집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몹시 듣고 싶어하는 친구들과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음 보가 있나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한글 보는 무엇이었나요? 3번이요? 정답!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일행과 같이 가사를 위하여 향했어요. 고넬료는 집에서 베드로를 설거와 몹시 들어 싶어하는 친구들과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환상을 통해 모든 민족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주님이십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억압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환상을 통해 모든 민족을 받아주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들이 주님이십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억압된 사람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 때와 같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려왔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자 죽었는데 다시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
같이 사람들이 성경님이 내려와 베드로를 세례를 베풀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분의 나라의 강보살이 보내는 보임을 보여주었나요? 예. 정답. 오늘은 이만큼만 이거 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